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먼저, 인간에게는 크게 두 가지 본능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 그리고 자기 자신이 경험하는 세상에 대한 집착. 이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모든 종파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두 가지 집착이에요. 그래서 이 아와 아소, 나의 것에 대해서 이제 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은 이 아소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욕계와 상계. 욕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고, 상계라고 하는 것은 색계와 무색계에 대한 집착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라고 얘기를 할때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초기 불교의 수행, 그리고 대승불교의 수행, 선종의 수행. 일단 초기 불교에서 수행이라고 했을 때이 수행의 경지는 무엇으로 얘기하죠? 수다원에서 아라한까지를 얘기하죠. 그럼 대승불교에서 수행할 때 경지는 무엇으로 얘기하죠? 보살 초지에서 십지까지를 얘기하죠. 자, 그렇게 했을 때 보살 초지에서 십지와 수다원에서 아라한까지가 어떻게 나누어지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수다원에는 나에 대한 오해, 나에 대한 오해가 있었을 때, 그때 수다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에 대한 오해가 사라지면 수다원이 돼요. 요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유신견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유신견은 또 뭐냐면은 이 오온을 나라고 착각하는 것, 그것을 유신견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 뭐 진무스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만초스님하고 오온을 나라고 착각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오온은 무엇인가요? 색수상행식. 요 색수상행식을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현대인들은. 그걸 현대적인 말로 표현하면은 색수상행식이 뭐가 되죠? 색은 몸과 정신이에요. 그런데 정신이 네 가지로 나눠지죠? 정신이 어떻게 네 가지로 나눠져요? 수상행식으로 나눠져요. 자, 수상행은 무엇이고 식은 뭐예요? 느낌, 상은 생각, 표상작용이죠. 표상작용이라고 하면은 일광스님 확 와 닿는가요? 조금 전문 용어인가? 확 와닿진 않아요. 표상작용 하면? 그러면은 개념작용, 그러면 와닿는가요? 개념작용, 아니 이미지는 이미지만큼만 아니에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상자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받아들였던 여러 가지 개념적 기억들을 떠올려서 판단하는 작용을 상여의 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상해 작용을 쉽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해, 나에게 이롭고 해롭다는 생각, 이것이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생각, 이 상해 작용은 크게 둘로 나눠져요. 그러면은 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가 되는가요?
그래서 분별작용이 바로 상이 되는 것이고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작용이에요? 욕구작용이에요. 욕구작용.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감성적 작용, 상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 판단 작용,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욕구의 작용. 이 수, 상, 행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생각들을 거의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마음을 식이라고 해요. 아는 마음을 식이라고 하는데 내가 수심결을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에서 아는 마음을 어떻게 얘기하는 것인지 한번 귀일 스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기 큰 글자만 읽으시면 돼요. 아, 요게 지금 요거 보시면 돼. 요거 읽으시면 돼. 아, 제가 보고 읽을까요? 예, 큰 글자만. 마음이 부처이다. 마음의 바탕은 물들지 않아 본래부터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니 그릇된 인연만 떠나면 곧 당당한 부처다. 자, 여기에서 전후 작용이 삼계라고 하는 윤회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불타는 집과 같아서 빨리 탈출을 해야 된다. 이게 보조스님의 스승결의 첫 번째요. 자, 그러면은 탈출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처를 깨닫는 것보다도 더 요긴하고 빠른 길이 없다. 자, 그럼 부처를 어떻게 찾고 깨닫는가? 부처는 곧 이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을 찾는 것이 부처를 찾는 것이다. 그러면은 마음은 어떻게 생겨먹었고 마음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계속 한번 작은 글씨도 읽어보세요. 윤회를 벗어나려면 부처를 찾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다. 부처란 곧 이 마음인데 마음을 어찌 먼 데서 찾으려고 하는가? 마음은 이 몸을 떠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육신은 헛것이어서 생이 있고 멸이 있지만 참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끊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이 몸은 무너지고 흩어져 불로 돌아가고 바람으로 사라지지만 마음은 항상 신령스러워 하늘을 듣고 땅을 듣는다고 한 것이다. 애달다. 요즘 사람들은 어리석어 자기 마음이 참 부처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 성품이 참 법인 줄 모르고 있다. 법을 구하고자 하면서도 멀리 성인들에게 미루고 부처를 찾고자 하면서도 자기 마음을 살피지 않는다. 자, 그럼 마음은 어떻게 생겨먹었는가? 자, 우성 스님. 여기 2번 한번 읽어보세요. 불성은 어디에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것이 바로 그대의 불성이다. 그대 눈앞에 두듯이 흘러 밝으면서 형용할 수 없는 그 마음만이 비로소 법을 들어가고 들을 줄 안다. 자, 계속. 만약 불성이 지금 이 몸에 있다고 한다면 이미 몸 안에 있으면서도 본부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니 어째서 나는 지금 불성을 보지 못합니까? 다시 해설하여 깨닫게 하옵소서. 그대의 몸 안에 있는데도 그대 자신이 보지 못한 것입니다. 못할 뿐이다. 그대가 배고프고 목마른 줄 알며 춥고 더운 줄 알며 성내고 기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또 이 육신은 지수화풍의 네 가지 인연이 모두 모여된 것이므로 그 바탕에 눈에서 감정이 없는데 어떻게 보고 듣고 깨달고 알겠는가? 보고 듣고 깨달고 하는 그것이 바로 그대의 불성이다. 그러므로 임재선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수화풍 4대는 법을 설할 줄도 들을 줄도 모르고 허공도 또한 그런데 다만 그대 눈앞에 두듯이 홀로 밝으면서 형용할 수 없는 그것만이 비로소 법을 설하고 들을 줄 안다. 고하셨다. 여기에서 말하는 형용할 수 없는 것이란 모든 부처님의 법인이며 그대 본래의 마음이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마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답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마음은 배고픈 줄 알고 목마른 줄 알고 추운 줄 알고 더운 줄 알고 속내고 기뻐하는 그 작용하는 마음, 아는 마음이 그 불성이고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아는 마음을 좀 더 과목을 치자면 예를 들어서 나의 몸에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물질은 아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물질을 떠나서 아는 마음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비담마를 공부하지 않으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물질 색 떠나고 나머지가 수상행식이죠. 그러면은 수가 아는 마음일까요? 상이 아는 마음일까요? 행이 아는 마음일까요? 아니면은 식이 아는 마음일까요? 근데 이제 이게 정확하게 내 마음에서 와 닿아야 돼요. 누가 얘기하니까 공식 따라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100년을 얘기해도 뭐 그 어서은풀이 안개처럼 어렴풋한데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분명하지 않으면 분명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수상행식 가운데 무엇이 마음일까요? 두념스님. 저는 다라고 생각한다. 자, 그래서 그 이유는 배고픈 줄, 목마른 줄, 춥고 더운 줄을 알며, 자, 여기에서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봐. 배고픈 상태와 배고픈 줄 아는 마음, 추운 상태와 추운 것을 아는 마음, 성내는 상태와 성내는 것을 아는 마음, 기쁜 상태와 기쁜 것을 아는 마음으로 나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은 기쁜 상태는 뭐고 기쁜 것을 아는 마음 뭐예요? 수상의식 가운데서 기쁜 상태는 수고 기쁜 것을 아는 마음 뭐라고요? 식이라. 자, 그래서 지금 선종에서 얘기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심과 심소 가운데 심소를 아는 심, 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는 이걸 논리적으로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명료하게 본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 마음을 명료하게 보려면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명료하게 보는 방법이 뭐냐면은 위파사나의 심념처예요. 위파사나의 심념처예요. 자, 그러면은 마음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는 마음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뭐라겠어요? 수상행식. 수상행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심소라고 그래. 자, 그래서 심과 심소가 있어요. 자, 심소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엇과 관련됐냐면은 좋거나 나쁘거나 그 다음에 욕망스럽거나 욕망스럽지 않거나 아니면은 기쁘거나 슬프거나 하는 양극단하고 연관돼 있어요. 심소는. 그러니까 이 양극단은 자연스럽게 무엇을 불러일으키겠어요? 탐진치를 불러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우리 불교 역사상 수행하는 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수상행을 컨트롤하는 수행 방법이 있고 그 식을, 이 심을 보는 방법이 있고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진다.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그
5조의 그 문화에 두 명의 제자가 각각 다른 파트로 수행을 했는데 누가 심소를 닦는 수행을 했고 누가 심을 닦는 수행을 했어요? 예? 신수대사가 신수대사는 심소를 닦는 수행을 했고 6조 해능대사는 심을 닦는 수행을 했다. 심을 닦는다기보다도 심은 본다라고 하고 그래서 견심이고 그 다음에 심소는 닦아야 돼요. 자, 심은 봐야 되고 심소는 닦아야 된다. 뭐 유추되는 거 없어요? 보고 닦는다. 우리 선종에서 무슨 말이 있어요? 여기에 도노 점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본성을 보는 것은 오라고 하고 수상행 심소를 닦는 것은 그것은 점수라고 해요. 자, 그러면 초기불교로 돌아와서 초기불교에서 수다원이 되는 데는 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라한이 되는 데는 뭐를 수행해야 된다고 했어요? 수다원이 되는 데는 오온이 무아인 것을 보아야 되고 아라한이 되는 데는 욕계, 색계, 무색계에 대한 집착을 닦아 나가는 거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에 대한 집착은 심과 심소 어디에 드러나는 거죠? 심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 불교에서 수다원이 되는 데는 심을 자기의 오온이 무아임을 보아야 되고 그리고 아란이 되는 데는 수상행이 평정할 때까지 닦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선종에 와서는 돈오와 점수라고 하는 언어로 연결이 되어졌다. 여기에 의문이 있으면 그러면은 질문을 하세요. 이런 거에는 1mm라도 명백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요. 조금이라도 그 저기 한 게 있으면 다 명료한가요? 만초 스님은 예. 명료해요. 예.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심을 보는 방법이 우리는 선종에만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요거는 초기 불교의 위파사나의 10년처의 전문적인 방법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10년처를 하는 방법이 있고 나는 개인적으로 30분이면 30분만 딱 전화기 꺼놓고 알고 싶은 사람이면 30분 만에 그 심을 보게 그렇게 해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업장이 두꺼운 사람은 한 일주일 정도? 보는 것은 그래서 오죽하면은 중간에 조사 스님들이 그 말을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도 쉽다고. 자, 그런데 심을 본다고 해서 이 여행이 끝나는 걸까요? 시작일까요? 그 심을 봐서 뭐를 해야만 될까요? 그 심소를 닦아야 돼요. 심소가 그 탐진치가 다 닦아져야 돼요. 탐진치를 닦는 하나의 방법으로 심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철 스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도노에서 돈수가 됐다고 할 때까지 깨달았다고 입 열 떼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탐진치 삼독이 다 다스리기 전에는 깨달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불교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아가 온 안에 없다라는 것을 관찰하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수상행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심소를 닦아 나가는 것인가의 두 가지 방법으로 오와 수의 방법으로 전부 다 귀결되고 그거를 우리는 전문용어로 마음을 보는 거와 그 다음에 아유 글씨가 너무 작을까? 어때요? 오른쪽에 글씨가 보이나요? 보입니다. 아 보여요? 뒤에 선생님도 보여요? 잘 안 보이네. 잘 안 보이죠? 내가 이거를 조금 멋있게 하려고 하다가 멋내다가 저기 돼버렸어. 조금 나을까요? 자, 눈 밝은 사람이 스님이 한번 읽어봐요. 초기 불교, 구사, 중관, 유식, 천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수행법은 지와 관으로 귀결된다. 지는 사마타, 관은 비파시아나. 이거는 산스크리트어로서 비파시아나고 빨리어로는 비파사나라고 해요. 비파시아나.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하기를 심을 보고 그 다음에 심소를 닦는다라고 했는데 지관이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요? 관은 뭐를 할까요? 닦을까요? 볼까요? 봅니다. 아, 보죠. 그래서 오온 무아를 보는 것은 미빠샤나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심소의 탐진치를 닦는 것은 무엇으로 하겠어요? 사마타. 왜냐하면은 아주 귀여운 어린애가 있어. 귀여운 한 네 살 먹은 어린애가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귀엽다고 볼을 만지고 막 그냥 꼬집고 하면은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짜증 나겠죠. 근데 5분마다 계속 어른들이 와가지고 그러면은 아주 애가 막 그냥 굉장히 거칠은 성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얘가 이 거친 성격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을 덜 만나야 돼. 하루에 한 번, 두 번 정도. 그러면은 이 거칠은 것이 사라져요. 이제 그게 일종의 이제 사마타 수행법이라. 사마타 수행법은 자기 자신의 여섯 가지 감각기관을 대상들로부터 격리시키는 거예요. 격리시켜서 안정을 이제 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안정을 얻게 하지만 그 다음에 인간은 어디를 헤엄쳐 다니죠? 주로 인간은 수영을 잘하는 동물인데 인간은 거의 90% 이상을 헤엄쳐 다녀요. 어디를 헤엄쳐 다니죠? 기억의 바다를 헤엄쳐 다녀요. 기억이라는 바다를 속에서 항상 기억 속에 사람을 조금 가만 놔두면 뭔가 하고 있잖아요. 기억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상을 볼 때도 무엇을 투사해서 보려고 그래요? 자기 기억에 투사해서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잠잘 때는 어디에 빠져 있어요? 자기 기억 속에 빠져 있어요. 그 기억하고 연결해서 좀 다니는 게 그걸 뭐라고 그래요? 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억의 바다 속에서 이렇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마타 수행을 해서 자기 기억의 바닷속으로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다이빙을 해가지고 그 안에 바다 밑에 있는 타이타닉 그 안에 있는 그 보물들과 그 다음에 먼지들 있잖아요. 가서 그걸 닦아내는 작업이 바로 이제 사마타 수행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을 다스리는 것이 사마타 수행. 처음에는 감각기관을 멀리하고 대상으로부터 그 다음에 기억의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사마타 수행이고 이파사나는 철저하게 어디에 머물러요? 현재. 철저하게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생멸하는 것들의 실체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바사나를 하는 것은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이는 것을 그거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사마타를 수행하려면 죽어있는 것을 개념들을 봐야 되고 그래서 살아있는 것을 보면 살아있는 것들은 다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변하고 무상 그 다음에 변하는 것에 집착하면 괴롭고 그 다음에 실체가 없어서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무아, 무상고 무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입화산화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 안밖 어디에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요약하면 인간은 두 가지의 번뇌가 있다. 그 두 가지가 뭐예요? 제일 처음에 뭐라겠죠? 아와 아소, 나와 세상에 대한 집착, 이 두 가지가 있다. 자,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위파샤나를 통해서 실체가 없는 무아임을 보면 그걸 도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대한 탐진치라고 하는 것은 사마타 수행을 닦으면서 점점 닦아서 그것을 지워버리는 것을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점수라고 그렇게 한다. 자, 그런데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점수의 수행을 계속해서 닦아야 될 탐진치가 욕계, 색계, 무색계에 대한 탐진치를 다 닦아버리고 나서 자아의 본성이 무아임을 보면 그러면 수다운이 돼요? 아란이 돼요? 아란이 돼요. 그럼 이 상태를 도노점수라고 그래요? 도노돈수라고 그래요? 도노돈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노존수, 도노돈수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무엇을 먼저 수행을 했느냐 먼저 욕망을 먼저 닦았느냐 아니면 자아의 실체를 먼저 보았는가 그 순서에 따라서 도노점수, 도노돈수이지 그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줄 아직 안 읽었죠? 관으로 보아서 사라지는 번뇌를 끊고 지로 닦아서 사라지는 번뇌를 다스리는데 이를 견도와 수도라 한다. 계속. 계속 읽어요. 견 혹은 이지적 장애이고 수 혹은 감성적 장애이다. 삼덕으로 보면 견 혹은 치심이고 수 혹은 탐진심이다. 자, 자 그래서 우리 견혹과 수혹이라는 말로 나왔어요. 견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샤나 해야 보아서 사라지는 보아서 버려지는 자 이게 보이나요? 보아서 버려지는 번뇌 이것이 바로 견혹이고 닦아서 사라지는 번뇌 수혹이죠. 바바나 해야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견혹과 수혹을 탐진치로 이렇게 또 한다면 닦아서 사라지는 것은 탐진에 해당하고 보아서 사라지는 것은 치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탐진치로 다시 귀결될 수가 있어요. 네, 마지막 이거 탐진은 선정을 통해 거듭 바꿔 다스려야만 하고 치심은 다르게 보아 정견을 갖추면 사라진다. 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그 만초 스님 한번 읽어보세요. 수전 법륜경 4대 3전 12행상
사성제를 바르고 하는 것은 전도, 사성제를 실천하는 것, 즉 고의 원인은 팔정도를 통해서 받는 것을 수도, 사성제를 통달해서 고의 원인을 소멸하고 열반을 증득한 상태를 무학이라 한다. 자, 여기에서 우리 1학년 때 이제 공부했던 것을 잠깐 복습을 하는 거예요. 사성제를 보아서 아는 것을 견도라고 그래요. 근데 그 지금 전까지는 유신견을 견도라고 했는데 갑자기 사성제를 바로 보아 아는 것을 견도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술부는 같은데 주부가 지금 틀려졌어. 그래서 앞에 있는 줄부, 주부와 지금 뒤에 있는 주부 사이에 어떤 동질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논리적인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앞에 있는 유신견하고 이 사성제하고 여러분들이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연결이 되는가요? 사성제 중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럴 때는 빨리 저기를 찾아야 돼요. 사성제는 어디를 향해서 초점을 주고 있어요? 멸이죠. 자, 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멸? 번뇌의 멸이에요. 번뇌의 멸은 탐진치의 멸이죠. 탐진치의 멸에서 사성제를 보았다고 했으니까 아직 수도를 닦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탐진치 가운데 70만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사성제를 실천하는 것을 수도라고 하고 실천이 다 되어 있는 상태를 열반을 성취한 것을 무학이라고 한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구사론부터 오유식에 이르기까지 오위의 수행법으로 나누는데 그 5위 가운데에서 3위, 견도, 수도, 무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초전법륜경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세월이 지나니까 견도, 수도, 무학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어려운 사람에게 앞에 두 단계를 더 시설해 놨어요. 그래서 견도 이전의 두 단계가 뭐죠? 자량과 가행위가 되어서 오위 수행으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틀은 뭐냐면 견도, 수도, 무학 이것이 기본적인 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무아상경에서는 온 무아를 그렇게 다스리게 된 거죠. 자, 진무스님 요부기 한번 읽어보세요. 수다문의 원무화는 애고를 다스리기 위함이고 아나함이 색계와 무색계에 대한 집착을 소멸하는 것은 대상에 대한 탐진치를 다스리는 것이다. 모든 인간의 괴로움은 바로 나 자신과 욕계와 색계, 무색계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바로 초전법륜경 등의 새 경전에서 벌써 완성된 것이고 구사론에서는 그 사상을 체계화했고 다른 대승경전들은 이 세 경전의 가르침을 다시 각 시대의 언어로 표현한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자, 그러니까 이 초기 경전에서 이렇게 견도, 수도, 무학이라 한 것을 이게 어떻게 대승경전으로 바톤을 받아서 바로 연결이 되어지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기불교에서는 사선정에서 고라기후 12분별이 다 끊어진 상태를 적정이라 하고 이때 나와 법의 실체를 보는 법의 눈이 생겨 사선제와 12연기를 볼 수 있게 된다. 이를 성가에서는 적의 상태에서 법의 실체를 보는 것이라 한다. 적조. 적조. 그래서 선정에서는 적조, 적적성승이라고 말한다. 유식에 와서는 이 두 가지 번뇌, 즉 견옥과 수옥이라는 탐진치를 번뇌장이라고 칭하고 육지보살이 되어서야 이 번뇌장을 끊을 수 있다.
불지를 장애하는 번뇌는 소지장이라 하고 식지에 이르러 끊어진다. 자, 이 부분에서 어떻게 그 우성 스님은 어떻게 이게 헷갈리지 않는가요? 지금까지 수다원에서 아라한까지 되는 데는 견옥과 수옥만 다스리면 됐어요. 자, 그런데 이게 보살 사상으로 왔을 때는 수옥까지 다스려지는 것이 육지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말고 또 다른 번뇌가 있는가? 아라한이 되는 데는 견옥과 수옥만 다스리면 되지만 부처가 되는 데는 또 다른 번뇌가 다스려져야 돼요. 그 다른 번뇌가 뭐죠? 소지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는 녜야 아바라나라고 해요. 이 소지장이 다스려지면은 무슨 지혜가 생기죠? 일체종지가 발생해요. 그 얘기 들어보셨는가요? 일체종지라고 하는 말. 자, 그래서 일체종지라고 하는 것이 오직 부처님의 경지에서만 생기는 거예요. 이 일체종지라고 하는 것은 아라한은 절대로 가질 수가 없는 그런 경지, 소지장이 사라져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체종지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우리는 육지 십바라밀을 통해서 십지를 깨달아 나가는데 육지에서는 무슨 바라밀을 수행한다고 그래요? 브라즈냐, 빤냐, 브라즈냐, 빤냐. 어떻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빤냐, 브라즈냐. 지혜. 지혜의 수행을 하고 십지에서는 무슨 수행을 하냐면은 냐나 수행을 해요. 빤냐, 빤냐는 혜고 그 다음에 냐나는 지혜지자예요. 그러면 지혜해자하고 지혜지자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두공수님, 지혜해와 지혜지자와 그 차이점이 뭐예요? 만초스님, 지혜해자와 지혜지자와 차이점이 뭐예요? 지혜해자는 근본지혜고. 근본지혜고. 지혜지자는 후득지고. 좋아요. 근데 근본지는 뭐고 후득지는 뭐야? 또다시 이제 질문이 나와야 돼. 그걸 이제 진무스님이 받아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지혜. 잘 못 받습니다. 잘 못 받아요. 누가 한번 받아줘봐요. 지혜해자하고 지혜지자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지혜해자는 아무것도 잡을 것이 없는 공과 해체, 해탈을 보는 것이 그러니까 미시적 세계, 모든 물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부모미생전 본래 면목을 보는 것이 빤냐지고 그 다음에 냐나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 지식이에요. 근데 이 세상적 지식이 보통 사람이 알 수 없는 세상적 지식이에요.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시 공, 계를 초월해서 아는 지식이에요. 첫 번째, 과거와 미래를 아는 지식. 이거는 근본지는 아니에요. 과거에 미래에 일어나는 사건을 아는 것, 현상지거든요. 그런데 시간을 초월해서 아는 거야. 그 다음에 공간. 공간을 초월한다면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 북한에 일어난 일과 지금 여기에서 미국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한다. 예전에 어떤 기도하는 스님이 그거 한다고 막 큰 소리 쳤다가 굉장히 망신 한 적이 있는데 그 공간을 초월해서 아는 그런 지식, 그 냐나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계를 초월했다. 우리는 무슨 계에 살고 있죠? 인간계에 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인간계에서 지옥세계와 천상세계와
부처의 세계를 다 알아버린다. 자, 이거를 우리 그 법성계에서 뭐라고 하죠? 인간계에 있으면서 지옥과 악의와 불계의 일을 다 알아버린다. 법성계에서 뭐라고 그래요? 구세, 십세, 호상, 즉 익물, 잡난, 격별, 성.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에서 구세, 시간적으로 과거와 미래, 과거의 과거와 미래.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과거에는 또 과거의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현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미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서 그렇게 다 해서 전부 다가 뭐가 돼요? 10세, 9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세는 뭐예요? 지옥에서부터 불계까지 해서 10계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물잡난 격별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세계는 지옥세계의 법칙을 잘 따르고 혼잡하지 않게 인간세계는 인간세계의 법칙을, 천상세계는 천상세계의 법칙을 다 각각 따로따로 놀면서 그러면서 그 모든 세계를 동시에 관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세, 십세, 호상, 즉 익물잡난 격별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시간과 공간과 계, 시공계를 초월해서 아는 지혜를,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거를 제10지의 냐나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혜지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6지의 지혜해 빤냐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뭘 말한다고요? 미시적 세계, 해탈의 세계, 공의 세계, 그리고 한 물건이 발생하지 않은, 한 물건이 일어나지 않은 그 세계를 아는 그런 지혜를 제6지의 빤냐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하는 그런 모든 것이 해체되어진 그 해탈지는 가지고 있지만 과거 시간과 공간과 그 다음에 계를 초월해서 알 수 있는 냐나지는 그거는 가지고 있지 않고 그거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것은 일체의 종지라고 하고 부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 냐나지를 장애하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하는가? 소지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소지장을 닦는 데는 무엇을 닦아야 되는가? 인간의 잠재의식을 넘어서 무의식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카라들을 닦아야 되는데 어떻게 닦아 나가느냐 하면은 첫 시간부터 너무 깊이 나가도 괜찮을까요? 괜찮죠. 여러분들은 뭐 그 정도 스태미나가 있으시니까.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아니고 그래프를 바꿔놓으면 시간이고 공간이고 공간이고 시간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면은 지금 한 찰나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심층적인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그 번뇌를 그것을 공간적으로 풀어놓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번뇌를 공간으로 확 풀어놓으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지옥에서부터 불세계까지 쫙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 송곳으로 뚫어가지고 근본을 봐버리면 지옥에서 열반의 세계까지를 다 봐버리는 것이고 만약 지금 한 찰나에 뚫어버리지 못하면 그러면은 그것을 공간으로 펼쳐가지고 육도 만행으로 삼아승지급을 살면 지옥에서부터 불계까지 공간적으로 다 경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펼치면은 그러면은 삼아승지급이고 그 다음에 모아버리면은
지금 이 순간인데 그 대신에 아주 깊이 들어가야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의 그 무의식에 있는 본래를 보통 능력으로는 있는지도 모르고 뚫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그 본래를 어떤 본래냐면은 나와 남이 둘이라고 하는 오해예요. 그 본래예요. 나와 나라고 하는 것은 절대 둘이 아니에요. 나와 남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에 의해서 내가 남에게 한 것이 나에게 다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게 계속해서 상호적으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은 곧 남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내가 태어났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50억을 가지고 있는 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뭘 말하는 거죠? 그건 전생에 어떻게 했다는 거죠? 전생에 그 부모님에게 뭐를 했다는 거예요? 50억 정도 되는 것을 투자를 해서 거기다가 적금을 심어놓고 왜냐하면 다음 생에 내가 모아놓은 돈은 전생에 모아놓은 돈은 오지 않는데 그걸 다음 생에 와서 받으려면은 몇몇 사람에게 뿌려놔야 돼. 몇몇 사람에게 뿌려놓고 죽고 나서 그 사람들이 있는 집에 가서 태어나는 것이 과거의 재산을 물려받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에 향유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무엇의 결과예요? 내가 전생에 뿌려놓은 것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내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은 남에게 뿌린 것이고 남에게 뿌린 것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고 이렇게 서로가 주고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 남 사이에 구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나 자신을 편안하기 위해서 남들이 고통스러운 것을 아랑곳하지 않죠. 그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온 것이 무슨 장이라고요? 그걸 소지장이라고 그래. 그 소지장을 닦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보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동사섭을 하면서 육지의 보살이 방편, 월, 력, 지라고 하는 육도 만행 동안 삼아승직업을 삼아승직업을 육도 만행의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 소지장, 그 소지장이 뭐냐면은 나와 다른 생명들과 그 다음에 나와 내가 경험하는 기세간이 둘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할 때까지 그것을 수행을 해서 그게 다 해결이 되어야 일체 종지를 터득하고 부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라한이 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아라한이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지금 현재 내 감각기관에 경험되어 있는 본래만을 다스리면은 되지만 이거는 이제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세계에 모든 중생의 본래를 알아야 되고 그 모든 중생의 본래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나먼 항해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우리 과거의 선배님들께서 마음의 청정함을 얻으면 십지보살이다,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교학상에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발언이에요. 근데 불과 아라한이 과거 옛날에는 동의어로 많이 쓰여졌어요. 그리고 부처님의 10호 가운데 하나가 아라한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아라한이라고 해놓고 부처님을 지칭하는가 하면 어떨 때는 불이라고 해놓고 아라한을 지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마음의 본래가 청정해지고 청정한 마음을 보아서 육지보살이 된다면은 몰라도 십지보살이 되고
그 다음에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처는 아라한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와전되어 있지 않은가. 이 문제가 여러분이 풀어야 될 과제이고 숙제이고 논문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문을 쓰려고 하는 사람은 연구반에 들어간 사람은 지금부터 나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부터 좀씩 준비해서 써나가기 시작하면 돼요. 자, 그렇게 이제 우리는 육지와 십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질문 있으면 여기까지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 그 불지의 조건에 시, 공, 계에 대해서 통달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아라한이 되는 필수 조건에도 그 숙명통이 있고 천안통이 아 그건 있고. 필수 조건이 아니에요. 아라한이 되는 데는 그건 필수 조건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비구 비구니의 시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은 그 아라한들이 그 일관되게 말하는 어구가 있는데 그 숙명 천안 무진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리불존자와 그 다음에 부처님이 사리불존자에게 제자가 한 명 왔어요. 제자가 왔는데 이 제자에게 부정관을 시켰어요. 부정관을 시켰는데 3개월이 지나가지고 완전히 뼈가 앙상하게 남았고 속태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불존자가 고심을 하다가 그때 아라한이었죠. 사리불존자가 고심을 하다가 부처님한테 데려왔어요. 부처님한테 데려와서 부처님 이게 부처님이 가르치신 대로 부정관을 했는데 어떻게 3개월도 안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뼈만 앙상하고 이렇게 속태를 생각한다. 한번 살펴봐 주세요.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딱 보니까 500세 전에 500생 전에 이 사람은 500생 동안 계속해서 금세공장에 노릇을 한 사람이야. 그래서 아름다움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야. 그 아름다움에 지극히 민감한 사람에게 부정관을 시키니까 그 부정관 때문에 혐오심이 생겨가지고 인생이 살맛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수행주제가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내가 가르칠 테니까 먼저 가 있으라 하고서는 이제 49일 동안 수행을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세공장일을 했기 때문에 이매지네이션 캐내는 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금으로 된 천 개의 연잎을 아주 장대하고 크고 아름답게 한번 네 마음속에 새겨보아라. 그래서 한 시간쯤에 오셨어요. 어떻게 다 만들었느냐?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각 잎마다 컬러가 다르게 벌써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그것을 쳐다보고 있어라. 일주일 동안 쳐다보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에 얼굴에서 빛이 나고 온몸이 막 그냥 온몸에 광채가 나기 시작해요. 몸도 마음도 편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일주일 후에 그러면은 그 잎을 하나씩 떼기 시작해라. 그래서 한 시간마다 하나씩 떼기 시작해서 천 개의 잎이 다 떨어질 때 무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라한이 되었다. 자, 여기에서 부처님과 사리불존자의 그 차이점이 뭐예요? 과거생을 보는 능력에 있어서 사리불같이 10대 존자 중에 대존자도 부처님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 숙명통, 천안통 뭐 그런 거 있는데 만약에 숙명통과 천안통이 그거는 아라한이 되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브라마잘라 숫다라고 해서 법망경이라고 디가니까야 일권에 봐요. 디가니까야 하면 장부니까야라고 했죠. 제1권 제1편에 법망경이 있는데 그건 율장이 아니에요. 그냥 경전인데 그 경전에 보면은 거기에 인도의 당시에 수없이 많은 요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20억
겁을 이전을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40억 겁 이전을 보고, 어떤 사람은 60억 겁, 어떤 사람은 80억 겁전. 그렇지만 부처는 그것이 계속 빙글빙글 돌아서 끝없이 가는 것을 본다. 그리고 그 20억 겁 이전을 본 사람에게 상견이 생기고, 그다음에 40억 겁을 보는 사람에게는 단견이 생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처가 가지고 있는 천안통과 숙명통하고 그다음에 다른 생명들이 가지고 있는 천안통과 숙명통이 다르다. 그 정도로 이 두 가지로 충분한 예가 됐나요? 예, 뭐 그 이제 부처님이 가지신 일체 종체의 그 광범위함과 그리고 다른 뭐 존재가 가진 능력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는 욕계 세계 무색계에 대한 집착을 없애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 정도의 무색계에 관이 될 정도의 삼매력이 있으면은 관을 보아서 집착을 없애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 속에서 집착을 없애는 거다. 나의 마음 속에서 싹둑 잘라버리는 거다. 다른 질문 있는가요? 다른 질문 없으면 조금만 더 하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귀일 스님한테 다시 올까요? 금강경, 십지경, 능가경은 대성과 선종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이다. 대성에서 십지경이 중요한 이유는 보살의 구체적인 수행 방법이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금강경과 능가경이 중요한 이유는 각각 입식과 중간학파를 대표하는 경전이기 때문이며 또한 선종의 주된 소위 경전이기 때문이다. 반야심경은 중간학파의 사상을, 금강경은 중간학파의 실천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능가경은 유가학파의 사상을, 십지경은 유가학파의 구체적인 실천행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몇 개의 경전이, 필수적인 경전이 대두됐는데 금강경, 십지경, 능강경은 각각 금강경하고 능가경은 달마선의 소위 경전은 능가경이고, 그 다음에 해능선의 소위 경전은 금강경, 그 다음에 십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대승의 실천 방법이기 때문에 이 세 개의 경, 그 다음에 금강경은 또한 어떤 경전이냐면 중간학파의 대표적인 경전이고, 능가경은 유시각파의 또 대표적인 경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승을 얘기할 때, 대승의 어떤 실천을 얘기할 때 이 세 개의 경전이 아주 필수적, 선종까지 포함해서 이 세 개가 필수적인 것이고, 우리 2학년에는 이 세 개의 경전이 전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문으로 된 것은 안 달아요. 우리는 산스크리트 원본에서 번역을 해서 바로 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아무리 번역을 잘해도 번역되어진 것은 애매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지 않은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문의 것을 보더라도 산스크리트 원전하고 비교하면서 봐야 한문의 것이 더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것이 있죠. 자, 보살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생하게 된 이제 배경을 일반 일본 학자들이 얘기한 것은 우리 다 들어서 알고 있고, 좀 새로운 것만 이거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한번 계속 읽어보시죠. 기원 전후 인도에 제가자가 적극적으로 수행에 참여하는 흐름이 있었고, 이때가 바로 초기에서 대성으로 전환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제가자가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은 단지 불교뿐만이 아니었다.
힌두교에도 이러한 역청과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인도 사회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바가바드 기타의 출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현한 금강경은 마음의 행복과 사회적 성공을 동시에 성취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보살 수행인 것이다. 우리 불교를 떠나서 힌두교에서는 그동안에 힌두교에서 대표적인 성전이 뭐냐면은 뭐였어요? 기억나는 거 있나요? 우파니샤드. 우파니샤드예요. 그 우파니샤드에서 그 전체를 통틀어서 일관하는 수행법이 무엇이죠? 우파니샤드에서는 사마타, 삼매 수행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타 수행을 최고의 것으로 삼았는데 기원 후 1세기 정도에 나타난 이 바가바드 기타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인도 힌두교의 성전인데 심지어는 신약성서 성경보다도 더 많이 팔렸다고 그래요. 그렇게 인도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성전인데 만약에 성서하고 비교를 한다면 우파니샤드는 구약이라고 한다면 이 바가바드 기타는 신약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바가바드 기타라고 하는 성전에서 네 가지의 수행법이 제시가 됐어요. 그 네 가지의 수행법이 뭐냐면은 까르마요가 실천행.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뭐 원주 소임을 보고 템플 소임을 보면서 그러면서 업장도 녹이면서 그러면서 선행을 많이 닦아서 그래 가지고 수행력도 높인다. 뭐 이게 이제 까르마 이제 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까르마 우리말로는 뭐라고 하더라? 까르마 수행. 그래서 까르마를 닦는 그런 수행 방법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가라고 그래요. 까르마 요가 그리고 박디 요가. 적어줄까요? 뭐 들어도 되겠죠? 어려운 단어가 아니까 까르마 요가, 박디 요가는 박디는 헌신이라는 뜻인데 이제 신에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인도의 성자 가운데서도 완전히 신에게 그 던져버리는 그 라마나 마하르시라든지 뭐 그런 그 계통이 있잖아요. 완전히 신에 대한 참가만 하고 신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소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는 방법 박디 요가라고 해요. 그 다음에 과거에 우파니샤드에 수행했던 그 사마디 요가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디아나 요가라고 하는데 디아나는 선이에요. 그래서 선 육아 수행파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 네 가지 수행법이 거기에 나오는데 그 네 가지 중에서 우파니샤드라면 최고가 뭐예요? 사마디 수행이야. 그런데 이 여기에서는 무슨 디아나가 아니고 지냐나 요가예요. 지냐나 요가. 그래서 지혜의 수행이죠. 이렇게 네 가지 수행인데 그런데 이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어떤 수행을 최고라고 적게요? 어떤 수행을 최고라고 했을까요? 까르마 요가. 까르마. 실천하는 요가를 사마디 요가보다도 더 위에 쳤어요. 그러면은, 일단 인도 사람들은 앞에 있는 선배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해요. 선배들을 함부로 갈구지도 못하고, 굉장히 선배들을 존중하는데 그 천 몇백 년 동안 그렇게 중요시였던 그 사마디 요가에서 까르마 요가로 그렇게 바꿀 때는 무엇이냐면은 사회적인 요청이 있었던 거예요. 사회적인.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불교에서는 똑같이 대비를 해본다면
우리는 어떤 수행이 있었어요? 우리는 어떤 수행이 기원전 6세기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는 어떤 수행이 있었고 기원 후 1세기에 어떤 수행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기원전 6세기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한 수행이었고 아라한이 되는 수행이었고 그 다음에 기원 후 1세기가 되면서 그러면서 무슨 사상이? 마하야나 대승의 사상이 나타나는데 그 대승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힌두교로 본다면 까르마 요가, 행위의 요가, 실천의 요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을 보아서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인도 사회가 요구하는 요청에 부응을 한 것이다. 그래서 뭐 대승과 소승, 초기 불교와 대승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많은데 사회적 요구 앞에서는 시시비비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그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회가 그걸 원하는데 그래서 이거 나는 이제 가장 강력한 사회적 요구에 의해서 대승불교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 힌두교와 바가바드기타의 그 증거를 대어서 이제 새로 학설을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까르마요가의 대표적인 사상은 뭐냐? 그러면 기원전 6세기의 아라한의 수행 방법과 그 다음에 대승의 수행 방법과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아라한이 되는 것은 번뇌를 없애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 그것이 마음의 해탈을 얻는 것이 위지라고 한다면 대승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만 없애는 것을 만족하지 않고 성취, 사회적 성공이라고 하는 측면을 같이 달아요. 대승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신구의 삼업과 지정의를 닦는 순수한 개인적이라고 그렇게 한다면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의 정신적인 평화, 선정과 지혜와 보시지계 인욕 정진이라는 사회적 성취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루고 있다. 그것이 차이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공감하시는가요? 이것이 이제 차이점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산스크리트 금강경 경전을 읽으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양면을 계속 다루는지 초기 불교에서는 양면을 다루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세상과 떨어지더라도 세상과 멀리 하더라도 번뇌만 없으면 되는 한쪽으로만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다면 극단은 아니죠. 그냥 그렇게 가고 있다면 이 대승의 특히 금강경의 수행에서는 양변을 항상 동시에 다스리고 있어요. 양쪽을 동시에 다스리고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금강경을 직접 읽어보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휴식을 취했다가 30분에 금강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